윤석열 대통령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하는데요. 지지율은 20% 초반까지 더 떨어졌습니다. 핵심 지지층까지 이탈하는 상황, 한수아 기자와 여론 함께 보시고 이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.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%포인트 떨어져 24%로 집계됐습니다. 국민 4명 중 1명만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. 반면 부정평가는 66%로 4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8주째 하락세가 계속돼 취임 초 50% 초반에서 약 석 달 만에 30%포인트 가까이 빠진 겁니다. 부정평가 이후로는 인사 문제가 23%로 가장 많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도 5%를 차지했습니다. 지지율 하락에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중도층이 무너지고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 그리고 영남의 지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 국면이죠. 보수층의 경우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했는데 60대와 70대 이상은 5%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. 대구와 경북에서도 이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10%포인트 높았습니다.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여권의 위기 책임에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.6%였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며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.